오늘 공지 받으신 것처럼 급성 골성 백혈병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골성 백혈병은 영어로 acute myeloid leukemia라고 해서 AML이라고 약자로 이렇게 쓰고요. 뭐 서양에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2020년 금년까지 이제 미리 예측한 10여 년 전부터 예측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실 잘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 크기가 좀 작긴 한데 보통 이제 한 50세, 55세, 60세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전 인구 연령비에서 굉장히 이제 노령화 시대에 우리나라도 접어들고 있는데 60세 이후 특히 이제 중앙값이 한 68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나이가 좀 있는 분들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젊은 연령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훨씬 발생률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서양 여러 나라의 자료를 봐도 시대가 가면서도 최근에 더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료가 서양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적긴 하지만 최근 자료를 보면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혈병의 종류는 잘 아시겠지만 급성 백혈병이 있고 만성 백혈병이 있습니다. 무상 백혈병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매우 드물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전 연령에서 사실은 가장 많은 흔한 백혈병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PH1이라는 건 이제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요새 알고 계신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서 흔히 거의 모든 환자에서 보이는 특수한 염색체 이상을 말합니다. 이 염색체 이상이 발견된 지는 오래됐지만 실제로 이게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도 치료 약제가 개발된 것은 사실 2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약제가 개발이 된 이후에 글리벡이라는 약제가 개발된 이후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보다도 치료가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이 약제가 개발돼서 임상에서 실제로 환자들한테 적용이 되면서 이 경구용 약제이기 때문에 먹는 약이기 때문에 치료하기도 쉽거든요. 그 이후에 성적이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요새는 만성 백혈병 환자들은 이식 조혈모세포 이식을 거의 하지 않죠. 아주 일부 예외적인 환자들만 이제 젊은 연령을 포함한 일부 예외적인 환자들만 글리벡 이후에 치료가 안 되거나 뭐 반응이 없거나 저항성이 생기거나 새로운 2세대 3세대 약을 써도 듣지 않는 경우에만 한해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은 이식을 합니다. 그 이유가 성적이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인데 얼마나 좋아졌냐면 글리벡 시대 이전에는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장기 생존율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하고 유사하거나 못하다고 그랬으니까 약 20, 30%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최근에는 이 글리벡을 포함한 2세대, 3세대 약을 잘 쓰기만 하면 거의 95%에서 8%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장기 생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식을 하지 않고도 거의 열의 아홉 이상의 환자들이 장기 생존한다. 이 장기 생존의 의미가 굉장히 이제 모호할 수도 있는데 급성 백혈병과 만성 백혈병 치료 입장에서 장기 생존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급성 백혈병 환자들은 장기 생존율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3 내지 5년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요새 글리벡이 나오면서부터는 장기 생존율을 보통 여기 만성 백혈병 환자들은 10년 이상을 주로 이야기하죠. 이런 차이가 크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강조할 점은 이 글리벡이라는 약제가 표적 치료법의 아주 효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류의 암 치료에서 백혈병을 포함한 모든 암에서 이 표적을 유전자의 특별한 부분인데 여기 아까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했는데 이 염색체의 아주 특정한 유전자 이상을 공격하는 이런 약제를 그래서 이 약제가 효시가 되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역사적인 성적인 향상을 가져왔다. 근데 급성은 어떤가 하는 보겠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경우에도 매우 드물지만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급성이 만약에 이런 염색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2000년 이전 치료 성적은 0%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치료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2000년 이후에 글리벡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약제와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을 병합하면서부터 지난 20년 동안 성적이 여기도 급성 백혈병 환자도 월등하게 좋아졌습니다. 또 급성 림프성 백혈병 환자도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그런 환자들 성적표도 이렇게 지난 시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법의 이제 개발이 과거의 고식적인 항암 치료보다는 월등한 치료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런 치료 약제가 이렇게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급성 백혈병에서는 만성과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겠는데, 먼저 자세한 치료 이야기 전에 제가 가볍게 이렇게 임상 양상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임상 양상은 여기 이제 빈혈과 출혈, 뭐 감염, 특히 이제 감염이 가장 문제가 되고 흔하고, 그래서 열이 날 수도 있고 날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급성 고성 백혈병이 심한 면역 저하 상태이긴 한데 모든 환자가 초기부터 감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처음부터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치료 중에서 또는 치료 이후에도 치료 결과에 따라서는 감염 합병증이 가장 흔하고 또 중증의 합병증으로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간, 비장, 림프절 또는 기타 장기들이 좀 더 커지는 거죠. 커져서 만져진 경우도 있고, 또 제일 마지막에 얘기 하나 써놓은 게 무증상이 또 나와 있는데, 급성 백혈병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빠르고 많이 진행하는 양상의 질환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절반의 환자들은 증상이 초기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초기 증상이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지역에서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또는 최근에 뭐 2, 3개월 또는 심지어 6개월 또는 심지어 1년 전에도 혈액검사할 때까지 괜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 내지 3개월 사이에 증상이 없고 우연히 발견되고 출혈을 하는데 뭐 지혈이 안 된다든지 하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혹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진단 문제에서는 임상 증상만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치료를 보면은 표준적인 치료와 보호조 치료제가 있는데, 이 표준적인 치료는 뭐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임상 예선에서 거의 표준적으로 쓰고 있는 많은 화학 치료, 항암제죠. 항암 치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글리벡을 포함한 이제 몇 가지 표적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되거나 또 임상에 도입되기 직전이거나 또 임상 시험을 통해서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약들이 있고요. 대개는 이제 항암제와 분화 유도제라고 하고, 급성 백혈병에서는 이제 관내 유도라는 치료를 처음에 하게 돼 있고, 1차 치료로서, 그리고 관내가 되면 관내 유도 후 치료 또는 봉고요법이라는 걸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관내가 안 되면 이제 재관내 유도를 반복해서 하게 돼 있고, 만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요새는 만성기 유지 또는 완치 치료로서 아까 글리벡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좀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방사선 치료 같은 건 주된 치료는 아닌데 보조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3번에 써있는 이 복잡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좀 너무 의학적인 부분이긴 하는데, 최근에 근데 이 3번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학자들과 또는 의학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일부는 세포치료 중에서 일부는 또 임상에 도입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과거에 이미 도입된 것도 있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카티세라는 이제 치료법도 있고, 또 이런 세포치료법을 이제 응용하는 여러 가지 입양 면역요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치료법들이 사실은 다양하게 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제가 이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역시 급성 고성 백혈병을 포함한 급성 백혈병에서의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4번이 가장 근간이 되는 마지막 치료이기도 하고 가장 치료의 보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새는 이제 골수나 말초혈액이나 제대혈 같은 다양한 이제 세포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되게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식을 한 이후에 이제 지지요법이나 보존요법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4번이 이 급성 백혈병 치료의 그냥 근본이라고 아직까지 볼 수 있고요. 그 외 5번이나 6번 같은 거는 이제 보조적이거나 또는 이 개발 중이거나 또는 이제 미래 의학의 한 부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한 부분이긴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표에서는 1번과 3번, 4번 정도가 지금 임상 예선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3번에 대한 관심이 많다, 많은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인 항암 치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키모테라피라고 해서 대개 급성 고성 백혈병이 진단이 되면 오늘날 현재에도 어떤 기관에서 전 세계 어느 유사한 기관을 가더라도 대개 관내 유도 치료라는 걸 합니다. 1차 치료라고 하고 1차 관내 유도 치료라고도 하죠. 그게 관내가 되면 이제 좋은데 안 되면 재관내 유도, 또는 이제 어떤 관내 유도를 해도 안 되는 경우를 불응성이라고 하는데,
치료가 안 되거나 불응하거나 또는 잘 됐다가도 한번 관해가 됐다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를 이제 심심찮게 볼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구제요법을 하는 경우입니다. 구제요법은 사실은 다른 고용종양과 달리 혈액암에서는 구제요법이 큰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이제 전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생명을 연장한다든지 증상을 완화시킨다든지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공고요법은 관해가 잘 됐을 때 1차 공고, 2차 공고, 3차 공고 이렇게 차수를 붙여서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이제 노령화된 어떤 시대에서 아까 제가 강조를 드리긴 했는데, 이식을 못한다든지 이식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는 강화요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거의 이식 공여자를 못 찾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화 치료는 이제 많이 퇴색한 경향이 있고, 대신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여러 가지 다양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대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치료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유지치료 개념은 만성 백혈병, 만성형의 질환에서 이제 해당되는 치료법인데, 급성 백혈병에서는 유지치료의 의미가 사실 많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타입에서, 예를 들면, 이 M3 이제 급성 고성 백혈병의 3번 타입이라 가끔 보호자 환자분이 저는 몇 번이에요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의학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아이코 쓰긴 씁니다. 그래서 3번이라는 유일한 이제 예외적인 타입만 유지요법을 좀 하는 경우가 있고, 나이가 굉장히 이제 많으시고 이식을 못한다든지 상황이 안될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주로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들에서 유지치료를 일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아 청소년과의 어린 아이들 경우에 급성 백혈병에서는 유지치료를 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유지치료의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변화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신약 개발이 많이 발전이 되고, 또 표적 치료제가 이제 현장에 많이 도입이 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약들이 도입이 되면 유지치료 개념이 조금 더 강화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 외에 중추신경계 재발 예방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특히 급성 림프성 백혈병 환자에 주로 해왔고,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급성 고성 백혈병 환자의 경우에도 예후 불량군이라 해서 재발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경계 재발을 하는 경우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인 치료로 척수항암이라는 것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항암 치료의 종류와 특성을 조금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이제 새로운 항암제인데, 이 새로운 항암제는 이제 이런 항생제 계열도 사실 가끔 들으시겠지만, 이제 슈퍼박테리아 뭐 나와서 새로운 항생제가 필요하다, 약이 안 듣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항생제에 비해서 항암제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써드린 것처럼 이 신약, 새로운 약이 한번 나오려면은 거의 한 10년, 15년이 걸리는데, 지금 이제 후보 물질, 예를 들면 이런 가능성 있는 물질이 나온다 하면 보통은 뉴스에 나오죠. 아, 새로운 무슨 물질을 발견했다. 어떤 연구진이, 어떤 대학의 교수가 이렇게 발견했는데, 마치 이제 새로운 약이 바로 나올 것처럼 매스컴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물질이 나와도 실제 이제 임상에서 도입이 돼가지고 검증하고 안전하게 쓰게 되려면 이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장기간 이제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많은 돈을 또 인력을 투입을 하는 데 비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투자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지난 십수년 또는 역사적으로는 50년 동안 항암제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급성 고성 백혈병 분야에서는 새로운 약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20년, 10년이 이제 되면서 최근 근자에 들어보셨겠지만 면역 항암 치료라는 게 고형암도 해당이 되고 저희 혈액암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면역 항암 치료제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또 이런 새로운 항암제 개발이 붐이 일었고, 그렇지만 역시 이런 급성 고성 백혈병은 사실 암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순서로 따지면 후발 순서로는 한 12번, 13번쯤 되기 때문에 10대 암, 5대 암에 들어가지 않죠. 그 다빈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그런 환자들이 발생하는 암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국가적인 입장이나 연구 분야에서도 이러한 다빈도가 아닌 암에 집중해서 장기적으로 투여를 하고 고비용을 개발에 소요하고 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암의 호가라미에 비해서는 신약 개발이 굉장히 더디고 또 관심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이제 연구 개발의 효과로 제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 분야의 새로운 약을 이제 개발하기 투자를 한 결과 최근에 이제 새로운 약들이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미국 FDA 같은 경우에도 최근 2, 3년 사이에 여러 가지 약제를 급성 고성백혈병의 표적 치료제로 소개를 하고 또 인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FDA 같은 데서 인정을 했다고 해서 저희 나라가 바로 약을 쓸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또 문제입니다. 미국 FDA는 미국에서 인정을 하면 미국 현지에 있는 환자들한테는 수개월 내에 바로 쓸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특히 이제 저개발 국가나 뭐 이런 데도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국가 특히 일본이나 일본 같은 나라나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신약을 바로 쓸수 없다는 게 이제 항상 문제. 그 여러 가지 검증 절차도 있고 뭐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 들어올 때까지 이제 상당 기간이 더 더디게 흘러간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고요. 예를 들면 아까 글리백 같은 거는 미국에서 99년 1999년에 이제 미국 FDA가 재발성 백혈병 환자에게 승인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재발하지 않은 1차 신환에게도 쓰게 됐긴 했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을 쓰게 되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임상 현실에서는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다행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 고성백혈병에 신약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표적 치료제가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예를 들었는데 이것 말고도 새로운 표적들이 계속 발굴 중에 있고 또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후보 물질들을 제약회사들하고 연구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약들 하나하나가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인력들이 투입이 돼야만 나온다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제 그 혈액암협회에 희망지가 있는데 희망지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지금 작년 3월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제가 급성 백혈병 신약을 소개한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흐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제가 오늘 굳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늘 강의 이후에 한번 찾아보셔도 될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일본의 FLT3 변이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 아마 급성 고성 백혈병 환자로 지금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가족들 중에서는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후 외래 볼 때도 아마 다른 병원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사실 악명이 높은 유전자 변인데 여기에 대한 표적 치료제가 최근에 이제 개발이 몇 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임상 현실에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도입이 안 됐다는 게 아직 좀 문제고. 그 외에 아까 필라델피아 염색체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노인들한테 이제 노인성 백혈병에 주로 쓰고 있는 후성 유전변이 조절 약제라는 게 있는데, 뭐, 디사이타빈, 에저사이트빈 해가지고 많은 약들이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CPX351이라는 약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많이 이제 국감을 받고 있는 약 중에 하나고요. 뭐 고식적인 항암제의 독성을 많이 줄이고 효과를 높였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IDH1/2 변이 유전자라는 것은 이미 이제 임상시험을 통해서 또는 구제요법으로서 일부 기관에서 일부 약제를 환자가 쓰고 있는데 이 약제도 이제 많은 관심거리긴 한데 한 가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좀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6번의 베네트클렉스라는 약, 이게 사실은 가장 최근 5년 사이에 개발된 약제 중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고, 의학계에도 관심이 많고, 실제로 임상 현실에도 일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효과가 과거의 어떤 표준적인 약제보다도 좋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저희도 환자들 치료를 지금 하는 중인데, 보면은, 예전에는 전혀 안 되던 분들이 이런 약제로 치료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새로운 신약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또, 과거에 우리가 이제 포기했던 그런 경우에도 마저도 일부 듣기 때문에 아예 정말 획기적인 약이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글라스기빕이라는 약도 임상 시험 중에 있는 약이 하나 있고 일부는 이제 서양에서 도입된 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가항체나 이중, 삼중 T세포 특이 항체라는 아주 복잡한 이름의 약이 있는데 이런 약제들도 사실은 20년 전부터 써왔습니다. 근데 일부 쓰다가 또 여러 가지 독성 때문에 못 쓰는 경우도 있었고 다시 쓰게도 되고 국내에서는 이 CD33 양성에 대한 항체가 있는데 이 약제가 지금 현재는 임상 1선에서 바로 쓸 수가 없는 또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중 T세포 어떻게 항체라는 거는 아마 급성 림프성 백혈병 환자들 일부에서 블린사이토라고 해서 블리나 투모멤이라고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하는데 이 약이 또 과거에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또 아주 핵심 중에 하나. 기타 약제는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일단 8번에 써놨습니다만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처음에 치료 유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래도 급성 곡성 백혈병에서 가장 최종 치료고 가장 근본이 되는 치료고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치료는 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죠. 환자 본인끌로 하는 자가이식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자가이식은 대개들 들으셨겠지만 재발률이 월등히 높고 근치적인 방법에서는 아직 동종 이식에 비해서 못 미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예외적인 환자만 적용이 돼서 시행을 하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동종 이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급성 곡성 백혈병 환자가 주로 이제 맞춤형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많이 이제 연구해서 받고 있고 또 나머지 밑에 있는 질환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일부 환자들 또 많은 환자들 경우에 질환에 따라서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요구합니다.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를 한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시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처음으로 시작된 건 1983년 명동 성모병 저희 가톨릭 의대 명동 성모병 처음 이제 급성 림프성 백혈병 환자를 성공적으로 이식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30여 년 이상이 40여 년이 다 돼가는데 보험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물론 역사가 아주 길진 않지만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급여는 만 49세, 50세 미만까지 준게 1992년 10월에 시작이 됐고, 그 이제 한 5년 뒤에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되었는데 좀 늦었지만 65세까지 인정이 됐고, 한참 뒤에 2005년 10월부터 동종 이식이 50세에서 65세까지. 아마 이게 최근까지였는데, 이제 작년에 2019년 작년 9월부터 동종 이식 급여를 70세 미만까지 5세를 더 올려서 지금 노령화 추세가 있고 많은 환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일반적인 건강 상태나 체력적인 것들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식도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도 70세 넘는 환자의 경우에도 일부 자가 부담으로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서양에서는 75세 넘는 사람들도 이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급여 확대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마 그 환자들을 치료하시면 담당 전문의 교수님들이 되게 예후 인자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할 겁니다. 그래서 예후 인자라는 건말 그대로 치료가 잘될 거냐 안될 거냐는 예측할 수 있는 인자인데 이런 인자가 여기 제가 1번 또 9번까지 써놨는데 사실 9번을 빨간색으로 기타를 써놓고 강조했잖아요. 그 말은 여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 급성 곡성 백혈병은 예후 인자로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들마저도 이 예후 인자를 명확하게 어떤 게 정확하고 확답을 줄수 있는 인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학계에서는 일부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몇 가지가 조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예후 인자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게 급성 곡성 백혈병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예후 인자로 서양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학술용어이긴 하지만 복잡하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저희들도 보기 한참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정도의 예후 인자가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역시 급성 백혈병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이유로 생기기 때문에 복잡한 유전자 변형을 동반하고 다단계로 생기기 때문에 분석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역시 관해라는 말 대신에 최소 잔여 질환 또 최소 잔존 질환 또 영어로는 MRD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관해라는 말, 뭐 관해 유도항암 치료 뭐 치료 이름에도 붙어 있지만 주로는 형태학적인 현미경 소견으로 이걸 구별을 했거든요. 뭐 근자 한 10년 전까지, 5년, 10년 전까지 해도 주로는 형태학적 소견 그리고 아까 필라델피아 염색체 같은 세포유날적 염색체 이상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NGS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차세대 이제 염기서열 분석법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한 3년 전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최첨단의 이제 유전자 분석법들이 이용이 돼가지고 이제 형태학적인 현미경 소견 육안으로 사람들이 보고 하는 것만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아무리 전문가가 봐도 에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툴들이 이제 방법들이 개발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여기 물음표를 붙여놓은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피를 만드는 이제 혈액세포를 조혈 모세포 또는 줄기세포로 하는데, 이 줄기세포는 골수에 들어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골수에 이런 세포들이 자라는 환경, 미세 환경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최근 한 10년 동안의 연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골수 미세 환경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최근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미확인되고 아직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비유를 들자면 농사짓는 거에 비유를 들면 어떤 씨앗이 있는데 논밭에 씨앗을 뿌려서 물을 주고 뭐 햇빛이 필요하고 뭐 거름이 필요한데, 뭐 씨앗만 저희는 그동안 이제 연구를 해왔다는 거죠. 지난 한 50, 60년 동안 학자들이 주로 줄기 세포만 연구했지 이 세포들이 자라는 환경에 대한 거는 연구가 많이 부족했다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서 최근에는 이제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 미확인 또 미개척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연구가 돼야 될것 같고, 여기에 대한 투자도 이제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약제가 이런 환경 인자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약제는 아직 임상 연구 중인 게몇개 있긴 하지만, 아직 세포를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훨씬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미래 의학의 핵심이 될것 같고요. 골수로 보고 이렇게 형태를 보는 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염색도 많이 하고 뭐 다양하게 보긴 하는데 이게 뭐100% 부정확하다는 건 아니고, 골수 검사를 환자들이 해보시면 알지만 이 뒤에 영치뼈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뼈를 저희가 모든 뼈를 다 뚫어보지 않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사람 몸속에 200개가 넘는 뼈가 있는데 그 안에 골수가 작게든 크게든 있는데 그 뼈를 다 뚫어서 볼수 있지가 않고 사실 어렵잖아요. 하나만 뚫어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법인데, 환자분들이 골수 검사 한번 할 때마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데, 이거를 뼈를 다 뚫어본다 하면 아마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전혀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거는 육안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에러 또는 정확성에 이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역시 필요하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 아마 이제 여러분 담당하신 교수님들이 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든 이식을 하든 치료 입장에서 가장 또 중요한 핵심 부분이 지지요법입니다. 지지요법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써놨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쓸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노하우 그런 거 경험이라고 볼수 있는데, 의료진들의 이제 노하우나 경험에 따라서 여기 지지요법의 차이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관의 어떤 센터 이펙트라고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인력이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성적에 차이가 나는 그런 이유에 대한 거를 이런 지지요법으로 조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매우 중요한 이런 요소들이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 또는 지지요법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치료의 어떤 성패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치료의 성패가 결국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딱 꼽으라 그러면 역시 재발 문제하고 감염입니다. 뭐 출혈은 세 번째, 뭐네 번째쯤 되고, 장기 부전도 그 이유를 잃는 줄을 서는데, 역시 가장 흔한 원인은 딱 1번은 재발이죠.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지금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재발을 막을 수 있거나 재발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 약제로 개발된 건 없습니다. 가장 획기적인 건 역시 조혈모세포 이식인데, 조혈모세포 이식은 인류 역사에서 지금 50년 넘게 계속 쓰고는 있지만 아직 그 성적이 월등하게 향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두 번째 이유는 감염이죠. 역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상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항암 치료나 이식을 하게 되면 면역 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또 면역 기능이 회복되는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특히 이식을 하고 나면 수년에 걸쳐서 면역 기능이 회복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감염들이, 공격적인 감염들이 위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치료 전, 중후에 늘 항상 이런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게 치료 합병증이 또 문제가 되죠. 재발하지도 않고 뭐 감염이나 출혈도 생기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막 예를 들은 다양한 표준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에 따라서 오는
이런 굉장히 중증의 어떤 장기 기능을 떨어뜨리는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삶의 질이 현저히 나빠지기 때문에 또 일부 합병증들, 특히 여러분이 잘 들으신 20대 숙주병 같은 합병증이 생기면 장기 기능이 폐라든지 뭐 뇌라든지 뭐 심장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도 재발하지 않았는데도 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이제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역시 문제가 되고요. 그외뭐 대표적인 부작용들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결국 이런 걸 극복하는 방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장기 독성이 적은 항암제의 독성을 많이 줄인 표적 치료제, 그런 표적 치료제가 이제 많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 마치기 전에 일부 저희 병원에서 취했던 치료 환자 증례를 한두명 정도 보겠습니다. 뭐 많지 않은 젊은 여자분이었고요. 36살 여자분인데 처음에 예후가 불량하다고 판정이 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차 관해가 한번 만에 잘 됐고 공고 1차, 2차를 잘 거쳐서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공여자가 형제도 없고 타인도 없고 해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아들 남자 9살 남자가 있었는데 이 동종 절반 일치 반일치라고도 하는데 엄마한테 아들이 이제 이식을 해주는 경우죠. 해가지고 지금 이 환자 경우는 이분은 지금 이제 18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50대가 됐죠.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 아무튼 현재까지 잘 살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제가 굳이 예를 들었는데 여기 급성 만성 20편대 숙주병이 둘다 거의 생기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일부 환자나 보호자분도 아시겠지만 숙주병이 좀 생겨야 백혈병을 제거하는 능력이 월등히 향상된다고 그래서 재발률을 낮추는 이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중요한 요소라고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아들하고 이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도 생기지 않은데 재발하지 않고 현재까지 잘 생존해서 1년마다 한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환자를 보면은 이분도 제가 오늘은 뭐잘된 분들을 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5년째 무병 생존하고 있는데 이분은 치료가 좀 복잡합니다. 마찬가지로 35살 여자분이었고 뭐 단지 약간 어지럽다는 정도로 우연히 알게 됐는데 1번 타입이라는 거였고 과거 방법이긴 한데 뭐 염색체는 정상 염색체이기 때문에 중간 위험군에 들어간다 어떤 불륜이 이렇게 있었고 다행히 이분도 1차 관해 유도가 잘 되고 봉고학 치료 두번잘 해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했고 다행히 남동생이 한 분이 맞는 분이 있어서 2004년에 이식을 했는데 딱 1년 만에 이제 재발을 했는데 특징적인 거는 이분이 혈액 검사는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예를 들면 외래 다니시잖아요. 다들 그런데 급성 곡성 백혈병을 포함한 급성 백혈병은 이게 골수와 말초 혈액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액 검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골수 검사를 싫어하신데도 불구하고 담당 교수들이 항상 골수 검사를 하자고 자꾸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분도 만 1년 때 이제 의뢰 정기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혈액은 정상이었는데 재발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역시 재발 관해 유도 치료를 또 했는데 이분은 다행히 또 1차 관해가, 2차 관해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2차 관해 후에 역시 공여자는 이제 남동생은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타인 찾아봤는데 타인이 없었고 해서 이분도 이제 자식 아들이 11살짜리 있어서 이식을 했고 그 경우에는 이제 2005년이었는데 뭐 제대열은 저희가 많이 하던 시절이 아니었는데 요새 같으면 아마 제대열도 더 고려를 했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형제 2차 타인 없고 해서 이제 3차로 아들이나 자식이나 또는 부모 또는 제대열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해서 저희가 순서대로 우리나라에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아들하고 이식을 해서 잘 생착이 됐는데 한달 후에 CMV나 거대세포라는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인데 감염이 심해지면서 생착이 부전증이 오고 다시 추가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해줬는데 또 다시 2개월 뒤에 또 마찬가지 바이러스가 지속되면서 생착이 부전이 또 생기고 그때 이제 보니까 엄마 세포 75% 아들 세포 25% 1대 3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들 세포가 많이 떨어져 나가는 상태죠. 생착 부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3차 이식을 했는데 그때는 원래 남자 동생을 동종 이식을 또 해가지고 지금 이 환자도 그 이후 지금 15년 이상이 지나서 잘 살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복잡한 경우였는데 치료가 잘 되었던 예가 있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이런 진단이나 치료법이 많이 발전이 됨에 따라서
미래 맞춤형 치료의 비전이 많이 이제 형성되고 재고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NGS라고 차세대 암기세포 분석법에 의한 진단법이 발전이 되면서 이전에 몰랐던 유전자 변형을 제가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표적 치료제도 개발되는 그런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그런 신항암 치료법들이 소개가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부 우리나라 약은 아니지만 서양 약제긴 한데 이런 신약들이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임상시험 기회를 아시아권에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노령화에 따라서 많이 이제 나이가 연로하시면서 70세, 80세가 되는 환자들이 이런 병이 생기면 과거에는 치료를 포기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많이들 하시고자 하고 또 권장을 하기 때문에 고식적인 표준 치료법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절대적인 사명도 있고 또 이런 독성을 줄이면서 삶의 질을 유지, 향상시키는 치료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환자 개개인의 어떤 특성을 잘 분석하는 맞춤형, 면역 강화 플러스 마이너스, 젊은 세포이식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신약이 하나씩 나오려면 워낙 많은 비용과 개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가에 주로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급성 목성 백혈병의 신약이 개발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약제를 개발할 수 있어야만 사실은 자국민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이런 환자들에게도 최적의 치료의 기회를 제때에 제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목적이 생기고 또 이런 난치성, 흔한 암은 아니지만 난치성 치료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전환.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는데 신약이 개발돼서 서양 사람들은 이미 쓰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몇 년이 지나야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비한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그런데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기회가 되면 국가에서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할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올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약하면 급성 목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과거 50년 동안은 역시 고식적인 항암 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을 주로 해왔는데 최근에 다양한 유전자 변형에 대한 변이법에 대한 고 정도의 이제 분석법이 개발이 되면서 이런 약제들을 또 개발하게 되었고, FLT3, IT나 TKD 같은 어떤 단순한 한 가지 내지 두 가지의 표적을 공격하고자 하는 치료 약제가 이미 개발이 돼서 임상에서 이제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도. 그리고 이제 재발하거나 불응하는 백혈병 환자의 경우에 과연 어떤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인데 이 말은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더라도 재발하는 그런 환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약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과연 이런 환자를 앞으로 미래의 의학에서 어떻게 치료할 건가 하는 게큰 고민거리고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